안녕하세요. 해터스트리 박다미입니다. 오늘 아리랑 드레스 해볼게요. 기본 원형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오늘 디자인은 아리랑 드레스라고 해서 논 기장으로 내려가고요. 아랫부분 후리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앞에 V자로 파서 더블로 염해줍니다. 그리고 소매가 소대나시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해보시면 소대나시 원피스 정도도 하실 수 있죠. 소대나시기 때문에 진동선을 18cm 이상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본입니다. 18cm 내려가서 상동선 놨고요. 가슴둘레 놨고요. 힙선까지만 그리고 밑에 또 그리겠습니다. 힙선. 24 났고요. 여유 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리아가 들어갈 거니까 이것만. 그리고 이게 이제 낫이니까 내려가는 거다 내려갔고요. 목선 5cm 나가서 목선 파고요. 5cm만 놔줍니다. 낫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1cm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그리고 요 진동은 이미 올려줬고요. 그리고 여기 엠파이어 선 11cm, 허리에서 11cm 올라갑니다. 이것만 중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절개하는 거죠. 암을, 최대 나시 암을 위로 1cm 파주고 들어갑니다. 목선은 앞판 따라서 파야 되겠죠? 앞판 V자도 있고 U자도 있고 지금 두 가지 또 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V자 더블로 놓고 앞판 할때 보여드릴게요. 뒷판 이 정도 파줍니다. 뭐. 아주 길이 스커트 부분 넣을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나시선 해줬고요. 여기서 2cm 나간 만큼 2cm 허리선에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힙에서 허리까지는 복자를 이용해서 프리아가 들어가도 일단은 기본선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주시고. 이제 손이 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너무 쭉쭉 그려서 정신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근데 잘 보이실 겁니다. 몇번 그려보시면. 파스선 이렇게 내줬고요. 이제 MP 시키면서 후리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후리에서 또95 나가면 기본이게 되겠죠? 기준선 잡아주고요. 얘네 나간 만큼. 기준선 잡아줬고요. 스커트 통은 힙선에서 언제든지 힙선에서 통을 놓죠. 힙선이 24니까 힙선 따라 놓는 게 기본이잖아요. 요거를 3등분을 또 합니다.
산동물원 사이즈를 이쪽으로 나갑니다. 옆쪽으로 8cm. 1cm 쳐주고요. 그리고 선은 3cm 정도 해가지고 그래요. 쿠리아를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위에까지 더 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패턴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뒷판 뒷판은 이렇게 잘라야지 윤곽이 나오니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허리 중심 1cm 항상 언제든지 쳐주고요. 곡자 흰 쪽을 이용해 가지고 허리선 등 구분선을 나타내 줍니다. 구분선 0.3 정도 되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기본입니다.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쳐줬고요. 그리고 사람 체형에 따라서 뒷판 나왔고요. 이게 엠파이어 선 여기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놓고요. 여기 절개 들어가서 이제 휘야 써야 되겠죠. 지그재그로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뜨면 됩니다. 이제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티어가 많이 주겠죠. 이건 좀 후려가 많은 것 같아요. 패턴 뜰 때 보여드릴게요. 앞면, 아리랑 드레스 앞면 시작하겠습니다. 앞면은 여기서 앞쪽에서 한 10cm 이상 띄어서 그려주세요. 기준선 잡아주시고요. 앞면. 앞면도 이 진동선을 수단하시기 때문에 18cm 이상 파면 안 됩니다. 18cm 놔줄게요. 그리고 등 길이는, 앞 길이는 40이고요. 앞 길이에서 또 허리선이죠, 이게. 허리선에서 18 내려가면 10선이 되죠. 기준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이 각을 언제든지 잡아주고 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수대나시는 다 18cm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아숨을 놔야지. 앞판이니까 육아숨 둘레 96이니까 24입니다. 4분의 24. 여유분 나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2cm. 아픔 24. 네, 아픔이 19. 목 7cm 내려가고 7cm 나가고 기본선만 일단 표시해 놓습니다. 목을 더 파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3.75 내려가는 거 아시죠? 3.75 기본. 힙선 여유분 없이 24. 그래서 다시 들어오기로 했죠. 나간 거. 유장을 놔줬습니다. 유장. 여기도 5cm 나갑니다. 나간 선에서 아까 5cm 나가서 5cm 줬죠? 암을 팔 거. 5cm. 나시니까 조금 사주는 거죠. 목 8선. 이거는 암을 선.
1cm. 그리고 유장을 놔야 되겠죠? 유장 25. 25 기준선에서 6폭을 먼저 놓고요. 9인치가 6폭이잖아요. 18이니까 여기다 맞춥니다. 이 기준은 25. 여기가 25, 여기는 9. 이 상태에서 앞판과 뒷판 차이점 다시 빼줍니다. 여기서 MP 시켜주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허리선이 MP 시켜주면. 그리고 엠파이어 선 11cm, 허리에서 11cm에서 다시 목선 7cm 올라갑니다. 7cm 올라가고요. 목 파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10cm만 나갑니다. 더블입니다. 10cm 아래까지 쭉. 7cm 이거를 기준해서 U자형으로 파고 싶으면 U자형으로 파고요. 지금 V로 할 겁니다. 일단 목선을 이렇게 내주고요. 단추가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암홀선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5cm입니다. 보이시나요? 5cm 나가고 보면서 아, 그래서 목을 여기서 파야 되는데. 여기서 U자로 파고 싶으면 이건 U자형이 되고요. 지금 뒤로 파니까 곡자를 이용해서 아주 일자면 좀 보기 흉하죠?
이렇게 펴줍니다. 지금은 V자로 할 겁니다. V자. 그러면 상에는 위에는 다 됐고요. 아래 부분 뒷판과 같이 여기서 절개해 줍니다. 요선 빼고 왼판 요선 빼고 이렇게 아랫부분 하나 둘 3등분한 사이즈 하나 둘 3등분한 사이즈를 옆쪽에서 나가서 넣습니다. 10cm. 이걸 잘라내면 윤곽이 보이겠죠? 잘라냈는데 이 앞부분 여기 10cm 나갔잖아요. 여기를 굴려줍니다. 10cm 나간 부분은 이렇게 위로 굴려줍니다. 손으로 파주기로 했죠. 유자 하고 싶은 유자로 파고 지금은 V자에다가 W로 다 밑에까지 쭉 내려갈 겁니다. 풀 부분은 제가 안 그렸습니다. 풀 부분은 3cm 나갔죠. 아까 뒷판 다 기준선이 되는 거라서 이게 없어질 때 없어져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기준이 되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접어서 놓습니다. 패턴 뜰 때
접어서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다 잘라낼 거죠. 잘라놓으면 이렇게 밑에가 휘어가 됩니다. 이제 패턴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뒷면 아래 스커트 부분 뜨겠습니다. 절개해 줍니다. 다시물나 엠파이어에서 밑으로 다 후려합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다스불량 없어지고 휘하가 됩니다. 요거 한 줌만큼 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요. 그닥 많지 않습니다. 앞판 여기는 이렇게 안피 시켜줬고요. 다스 하나만 들어갑니다.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뒷판.
밑에까지 더블로 딱 접히는 선입니다. 이게 밑에서 자꾸 달아가지고 이렇게 펄럭대는 거죠. 밑에 수리화가 맞네요. 이것도 이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수리화가 많고 예쁘네요. 앞이 터졌으니까 뒤는 중심으로 이렇게 철기 없이 나가겠죠? 다 완성됐습니다. 수리화가 많네요. 예쁘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펄럭펄럭 이게 약하네. 앞이 펴지니까 펄럭펄럭 하니까 뒤는 이렇게 막혔습니다. 뒤 원피스는 이렇게 막혔고요. 앞에는 안자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자락이죠. 이렇게 팍 염해갖고 펄럭펄럭 하면서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됐으면 아리랑 드레스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앞자락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딱 염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쭉 펴졌습니다. 이렇게 앞에 밑에 아래 부분이 살짝 굴렀습니다. 소리가 많고요. 예쁠 것 같죠. 원단으로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